여보세요? 게임 한건 아니고, 그게. 여보세요? 게임 안 하고 있었지. 톡하고 있어, 톡. 나 톡만 하잖아, 원래. 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LG V50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혹시 집에서 듀얼 모니터 쓰고 계신 분들, 네, 있으신가요? 네, 뭐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네네. 또 저기. 네, 그만. 네, 많은 분들이 듀얼 모니터를 쓰고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집에서는 안 쓰는데. 저도 회사에서는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집 같은 경우는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 그냥 모니터 큰거 하나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듀얼 모니터가 편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핸드폰에서도 듀얼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네, V50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랑,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뭐 단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이렇게 서두에 재미없는 개그를 한번 쳐봤습니다. V50 같은 경우는 여기 보호해주는, 네, 이 케이스 자체가 듀얼 스크린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이 어떻게 켜지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듀얼 스크린 케이스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쪽에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여기 바깥에부터, 이쪽이 듀얼 스크린이면 이쪽 바깥에부터 끼우고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아까 그 단자 있죠? 단자를 통해서 전력 공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 같은 경우도 그 단자를 통해서 전송이 되냐?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력은 그 단자를 통해서 전송이 되지만 화면 같은 경우는 서로 무선으로 주고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무선으로 주고받으면, 게임 같은 거할때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똑같이 가져가지고 실제로 게임 해볼 때 이거 좀 느린 거 아닌가? 막 계속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지연 현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LG만의 약간 독자적인 기술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전송에서 뭐 전혀 지연이나 딜레이 그런 거못 느껴가지고 게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패드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재미있을 만한 거, 그 다음에 조금 유명할 만한 거, 게임패드가 적당히 잘 지원하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뒤져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그나마 제일 즐기면서 할수 있는, 네,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니지 2 레볼루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메이플 스토리 M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게임들을 하면서 다른 작업들을 같이 할수 있는지, 듀얼 모니터, 듀얼 스크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레이지 아케이드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여기 보시면, 예, 크아 M이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게임 런처가 있어요. 게임 런처. 그러면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게임 런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능한 게임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 목록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아 M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볼륨도 좀 올려줘야겠죠. 자, 그러면 게임을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네, 게임패드를 불러올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옆으로 하면 여기 상단에 있는 이렇게 런처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런처 아이콘을 눌러서 게임패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되면 밑에 이제 이렇게 게임패드가 불러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맞춰서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막 움직일 때, 막 이럴 때마다 진동이 조금씩 느껴져가지고 약간 리얼한 느낌? 네, 그렇게 게임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듀얼 스크린을 한쪽은 게임, 그리고 한쪽은 게임 패드를 활용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게임패드를 활용해서 듀얼 스크린을 어떻게 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션을 하나하나씩 깨나가는, 네,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게임 런처를 킨 다음에 리니지 2 레볼루션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왼쪽에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여기 게임 런처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 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역시 또 여기 화면 보시면 리니지 2 레볼루션에 맞춘 게임 패드가, 네, 활성화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게임 패드는 따로 활용하지 않고 이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략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패드는 종료시키고, 자, 그러면 이 화면을 이제 만져야 되는데 게임할 때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잖아요. 게임을 여기서 하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콘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콘,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화면 가져오기가 있기는 한데 이거 누르는 것보다 약간 직관적인 게 좀 편하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세 손가락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화면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게임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앱 목록을 보시게 되면 웹 브라우저 크롬을 이렇게 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아래에서는 게임,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웹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리니지2 레볼루션, 네, 공략이라고 제가 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략지를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략을 보면서 이렇게 게임을 여유롭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러면 좀 여유롭게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헤매는 것도 아무래도 덜할 것 같고, 네, 이렇게 원하시는 정보를 찾으면서 게임이 가능하다, 전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편안한 영상도 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를 킨 다음에 보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시켜요. 네, 이러면서 게임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진짜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뭐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막 게임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렇게 이 작은 화면, CI 모드 들어오는 환경, 그 환경 안에서 게임하면서 영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만 봐도 좀 장점인 것 같지 않나요? 네, 제가 지금 제 얼굴을 보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네요. 네, 민망하니까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막 메시지를 보내야 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마다 막 게임을 끄게 되면 게임이 갑자기 막 강제로 종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중요한 뭐 어떤 장면이 있다든지 그럴 때마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없었던 분이 있으려나?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겪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게임을 켜놓은 상태에서 동시에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이런 것들을 켜놔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둘 다 위험한 상황들, 네, 그런 상황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 이거는 무조건, 네, 장점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기능입니다. 네, 여러 가지 게임들을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두 개를 구성한 다음에 각각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띄워놔서 동시에 병행하여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이랑 뭐 다른 것도 띄워놓기는 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웹페이지를 보면서 메신저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다른 영상을 보고 있다가 그 영상에 나오는 거에서 좀 궁금해가지고 웹페이지를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뭐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분명히 단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듀얼 스크린, 그 전력을 이제 배분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빨리다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굳이 듀얼 스크린으로 게임을 해서라기보다는 듀얼 스크린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핸드폰 배터리를 좀 어느 정도 소모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듀얼 스크린을 가지는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봤을 때는 배터리 소모가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 소모가 빠른 만큼 뭐 발열도 조금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한데 뭐 매번 듀얼 스크린으로 쓰기보다는 평소에 밖에 다닐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네, 가지고 다니다가 뭐 저처럼 이렇게 뭐 테이블이 있는 공간이라던가 어디 실내에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듀얼 스크린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이런 뭐 발열이나 아니면 배터리 소모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구동한다라고 하면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이런 화면이 두 개 이제 양쪽에 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터넷 수신도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게임이나 아니면 영상 이런 것들은 데이터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V50 같은 경우는 5G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적인 문제에서 느리다 아니면 속도가 좀 더딘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직접 제가 사용을 하면서 하나하나 예제를 들어가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V50 듀얼 스크린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런 것은 돼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그런 궁금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